안녕하시와요. 다들 궁금해하시는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왔어요. 조금 한 1분이 되면은 시작해 볼게요. 안녕. 오늘 생일이에요. 너무 축하합니다. 저 염색 안 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 온 이유는 제목에도 제가 컨텐츠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근데 좀더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뭔가 주기적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켜봤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일단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일단 해볼 거는 원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음악적 취향 찾기. 그래서 약간 좀 본인의 좋아하는 그런 장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음악적 취향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켜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을 것 같나요? 음악적 취향? 아우. 오늘의 TMI.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팬사인회를 하면서도 살짝 스포를 조금씩 했거든요. 이제 V앱을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나요, 여러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K-POP 고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 여러분들의 좀 음악적 그 향수를 좀더 느껴보게 하고도 싶고,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을 좀 즐겨보고 싶어서. 일단 컨텐츠 만들기라고 되어 있지만 한반 정도는 이미 제가 생각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안에 좀 부속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어떤 거죠? 딜레이가 있어서. 요즘 또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장르별로 약간 유행을 타면서도 나오고도 있고. 물론 저 트와일라이트, 여러분 물론 트와일라이트를 듣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뭔가 뭔지 아시죠? 뭔가 뭐랄까, 좀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흥이 오른다, 약간 이런 노래나, 아니면 난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게 감성에 빠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밴드 사운드가 들어간 노래. 타임레스. 오, 랩 되게 많네요. 러브시컬 너무 좋죠. 안고 싶어. 디스코. 오, 요즘 디스코 노래도 많이 나오죠. 제가 부른 폴킴 선배님 길이요. 와, 석학원과 생일이 동일합니다. 와우, 12월 1일. 오. 방탄소년단 선배님 4시, 세븐틴 선배님 홈런. 되게 다양한 장르로 많이 나오네요. 뭐 댄스곡이 많기도 하고, 뭐 신메뉴도 너무 좋죠.
잔나비 선배님의 가을에 든 생각. 아, 가을밤에 든 생각. 오, 취기를 빌려 노모월. 그리워하다. 아스트로 선배님 노래. 김지한 선배님의 안녕 못해. 화면이 멈췄네. 다크요? 이런 것도 모른 척 해주셔야죠. 아이유 선배님의 럴러바이. 오, 시아이 선배님 정글. 이하이 선배님 홀로. 오,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되게 많네요. 아,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 일단은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저는 약간 댄스곡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밑에 쪽에는 발라드로 꽉차 있고, 이제 위에는 뭐 선배님들 부르기 제가 나눠가지고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댄스곡을 되게 많이.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듣는 곡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I Can't Stop Me도 많이 듣고 있고, 환불원정대 선배님 그 Don't Touch Me도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활동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알게 되더라고, 노래를.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은 댄스곡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곡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제 또 제가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런 거죠. 알고리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까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뭐 찾으면서 뭐 조금씩 흥얼흥얼 하기도 하고, 석화의 걸그룹 댄스 커버, 그것도 나중에 또 콘텐츠로 해보면 좋겠네요. 이달의 소녀 선배님 Why Not. 오, 너무 좋죠. 일단은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발라드도 좋아하는데 요즘 또 거미 선배님 노래에 빠졌어요. 제가 또저 혼자 이렇게 키지만 또 이렇게 노트북도 들고 왔거든요. 아, 이정현 선배님 와. 정말 또 네가 나를.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거미 선배님의 낡음만 잊어요라는 노래 있거든요. 모두 당연히 아시는 노래겠지만,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원래는 제가 노래를 처음에 시작을 할때그 손쉽기로 나 프리미엄인데 왜 이거 나와?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그거 봤어요. 그거 뭐지? 뭐냐? 아, 로그인이 안 됐구나. 바보. 아, 그거 1700만 원. 그거 보고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되게 핫해졌더라고요, 그 발언과 우리 멤버들의 그 반응이. 오, 미키미키 선배님 쿨 너무 좋죠. 쿨 정도 핫하기야. 너무 좋아요. 와우. 그러면 크래비티 선배님 브레인 너무 좋죠. 일단 낡음만 잊어 들어볼게요. 좀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아시나요? 거미 선배님의 낡음만 잊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AB6IX 선배님 사운드 오르막길 너무 좋죠. 이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게 사비를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알지, 알지, 그 띵곡을. 맞아요. 이 노래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노래는 이렇게 숨을 잘 안 쉬, 약간 숨을 잘 쉬는 구간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노래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R&B에 한참 푹 빠졌을 때 되게 자주 듣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문해노프 선배님 사랑하게 될 거야. 너무 좋죠. 사랑하게 될 거야. 오 노래 또 불러드려야죠. 그리고 또 거미 선배님의 기억 상실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시나요? 아 제가 커버했던 폴킴 선배님 길 맞아요. 같은 앨범이네요. 이 노래는 아실 텐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알죠? 새록새록 떠오르세요? 손가락 몇 개래 하루를 더 세워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알죠 알죠? 어떻게 또 향수에 좀 취해요? 기버씨 알죠? 이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노래방 18번. 와우, 저도 옛날에 이 노래, 이 노래가 노래방 18번이었어요. 저는 18번 자주 봤겠어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네. 어떡해. 요즘 듣는, 아, 이거 거미 선배님의 기억상실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 곡을 모르면 여러분들 진짜 난 몰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때요? 어우 잠깐만 어른아이 딱 나왔네요. 그쵸?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되게 R&B 특감 모르신다고요? 오늘부터 알아봤어요. 여기 노래 좋죠? 넬 선배님이 기억을 걷는 시간. 오, 너무 좋죠. 한번 또 들어볼까요? 벌레야, 혼난다. 아직도.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성기. 에이 제가 안 그래도 K-POP은 아이돌 곡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우 이 노래도 근데 너무 어려운 곡인 것 같아. 나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나의 용기를 느껴. 백현 선배님 캔디 와우 I love it.
방탄소년단 선생님 마이크 드롭. 어우 너무 좋죠. 이 곡도 약간 숨 쉬는 구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Any Aping Song. 와우 Aping Song 노래 너무 좋죠. 와우. 원래 이런 잔잔한 노래들이 더 어렵잖아요. 또 들어볼까요? 또 다음 곡 기억을 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던디리던 던 선배님 너무 와우. 아 잠깐 너무 빨리 또 댄스곡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좀 더 발라드틱한 거를 좀 들어볼까요? 어우 태연 선배님 4개 Let's go. 너무 좋아요. 와. 여러분들도 이 곡 들었을 때 한참 푹 빠져 계셨죠? 와우. 데이식스 선배님 좀비 어우 좋죠.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들었을 텐데 태연 선배님 만약에 이거는 뭐 정국민이 다 할 만한 노래죠. 정국민이야 전 세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잖아요. 이 잔잔한 이 이거부터가 이미 끝났어. B2B 선배님 그리워하다. 와 그리워하다. 일단 여기가 킬링 포인트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아주 나이스. 너무 좋죠. 아이유 임수로 선배님의 잔소리. 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미한 소리니까 뭐 제가 잘 모르는 곡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아직 K-POP 보이물이 아니었나 봐요.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그대라는 시도 너무 좋아. 아이들 선배님의 라타타 너무 좋죠. 저 그 노래 좋아해요. 이 노래도 또 굉장한 또 명곡이잖아요. 아시나요? 알죠. 언젠가 선명해. 여전히 맴돌아. 에이핑크 선배님 시크릿. 와우. 성우가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언젠가는 진짜 진짜인데. 와우 여러분 근데 너무 좋아요. 한들 선배님 스킬을 보니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유 선배님 러브포에 너무 좋죠. 또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원래 잘 몰랐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라이브 하는 부분이 너무 짜릿하셨어요. 다시 만나 너를 만나 비도 오고 그래서
팝송이요. 팝송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제 CJ님의 플래시라이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솔직히 영어라는 게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 곡은 알아듣는 걸 떠나서 그냥 좀 되게 멜로디 자체가 와닿는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이 건반. 여기 딱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르면 막 심취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는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긴 한데 또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베스트 미스테이크라고 아시나요?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시험이요. 꼭 잘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딱 준비한대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너무 좋죠. 안아줘. 내 곁에 있어줘. 배터리가 왜 부족하대? 저스틴 비버. 어우, 너무 좋죠. 어우, 스테이. 이제 슬슬 넘어가 볼게요. 블랙핑크 선배님의 스테이. 너무 좋죠. 링링링. 트레저 선배님의 사랑해. 너무 좋죠. 널 사랑해. 우주선에서 이거 봐라.
당신을 떠날까 난 불안해.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 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천천히 내려오는 작은 거울에 속삭이곤 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날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도 괜찮고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도 좋아요. 어두운 밤이 가득이 전에 내 곁에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 버렸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네 묻지마. 내 곁에 stay with me. 어우, 왜요? 너무 좋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일단. 럽시걸 너무 좋죠. 다음 곡으로 한번 도전해볼게. 이런 엔딩이 너무 좋죠. 전화해요. 너무 좋죠. 들어보기로 했던 블랙핑크 선배님 밥식걸 한번 가볼게요. 원래 이게 텐션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하려니까 좀 괜찮을까요? 좀 높여볼까요? 커버해보고 싶은 거 저는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곡도 커버해보고 싶긴 해요. 예뻤어. 너무 좋죠. 엑소 선배님 유니버스 너무 좋아요. 방구석 노래방 너무 좋죠. 노래방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I want to be loved. Want to be loved. Still looking for love.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데이식스 선배님, 제가 저번에 그 옛날 가수는 아니고 이제 조금 됐지만 그 이제 영재 선배님과 영케이 선배님과 이제
아이돌 라디오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실수를 했는데도 너무 되게 칭찬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지 선배님 나시잖아. 다이너마이트 그것도 뭐 굉장한 등극이죠. 아 그리고 학창시절 물어보셨죠? 제가 마마무 선배님의 그 아 마마무 선배님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 뉴욕도 너무 좋고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같이 즐겨봐요 여자친구 선배님 노래 오케이 오케이 이 감정 될 수 없는 이유 있어 할게도 잠재가 넌 그거 다른 시간대에서 나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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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백현 선배님 어때요? 노래 좋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물론 많이들 아시는 곡이겠지만 백현 선배님 UN 빌리지 너무 좋더라고요. 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드리핀 노래 너무 들어봤죠? 드리핀 이제 협의형 너무 잘하더라고요. 펜타곤 선배님 데이지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노래 처음부터 좋았는데 거짓말 거짓말 하는데 메인 거 전 이렇게 백현 선배님 약간 이렇게 약간 하차하는 듯한 발음이 이런 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저는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백현 선배님 목소리가 아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UN 빌리지도 좋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곡을 막 끝까지 못 듣네. 죄송해요. 너무 정신 나갔죠. 근데 이 노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곡도 너무 유명하지만 아시나요? 바라본 그대로 그리기 시작해도 다 똑같은 모양들 지겹지도 않아 yeah. 내 춤이 없어 세상에 장난이죠. 깜밤은 이래서도 시간은 충분해. 동일 재미 없어 특별한 모답이 더 있나. 오늘부터 네가 원하는 길 찾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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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잘 오진 듯한 생각은 너무 다르지 못해요. 지금 느낀 느낌대로 먼저 Do it do it 너를 던져 어느 것보다 네 멋대로 널 더 자유롭게 해 Yeah 마치 컨버상을 해 I'm out of so young 너무 좋아 다음 곡 콘텐츠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제 마음대로 만들고 있대. 트레저 선배님의 사랑해.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석하의 노래방으로 바꿀까 봐요. 진짜 제목을 잘못 정했네. 제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네. 정하는 노래 지금 와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파. Oh, fine.
트와이스 선배님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이번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와우. 아시죠? 이게 또 굉장한 명곡이잖아요. NCT 선배님 알죠? 아시죠? 어떻게 좀 왜 꺼져? 제가 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너 왜 꺼졌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떠나셨어요. 왜 이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튜브 맛이 안 나봐요. 이제 넌 끝이야. 그러면 떠났어요. 예. 네. 와이파이 눈치 챙겨. 진짜 와이파이가 아니라 내 노트북이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그러면 아까 또 무슨 곡이 있었죠? 그니까요, 선배 망쳤어요 노트북이. 안되겠다. 아, 시아익 선배님 저 이 노래 좋아했어. 진짜 좋아했어. 아니,
끝 아니에요. 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야 이 노래 진짜. 아우 이 노래 또 왔어. 에이오 지지 하면서 이때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약간 그때 3D? 3D로 손님 막 방송에서 나오셔서 공연하시고 어떤 말이지? 나 신세계였는데. 빠빠지용. 옛날에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영어로 모르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 아니 난 보고 평범하단다게. 아 말? 원래 이런 거 부르면은 진짜 감동이 입혀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걔가 뭔데 말하고 물어볼 뻔했다니까 너 받고 화장품이 뭔지 전 박사 상처 입은 예수 같은 기분 얘기만 해도 어지럽다니까 옛날에 이거는 사실 사비가 어딘지 몰랐어. 그냥 곡 전체가 후렴이야. 노래 너무 좋아요. 언제나 설정만
빨리 들어야 돼. 지금 50분이야. 제가 원래는 오늘 1시간만 딱 맛보기를 하려 했거든요. 다음에는 뭐 2시간, 3시간 아주 그냥 한번 잡아봐요. 이거 누구야 진짜? 이거 꺼낸 사람 누구야 지금? 지금 미치겠어. What's your name? 하면서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보다 더 힙합 알죠? 저는 고인물이니까요. 웃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 너에게 잠깐만 아 미치겠네. 비비 많이 돌리지 말고 죄송해요. 제가 한국어를 제가 끝까지 못 듣죠. 근데 이 노래 꺼낸 사람 너 누구야? 네가 내게 뭐 줄 수 있겠니? 네가 남게 한 게 생각보다 훨씬 멍청해. 평생 중이면 크... 너 누구야? 나 아는 사람 누구야? 찾으려 했는데 조급해지고 혼자야 이 상황 상의해 아픈 척하지 말고 널 건들고 흔들어 니만 하지 않잖아 You're so crazy amazing 해 너의 용기 또 훨씬 날 찾지 마 웃겨 세븐틴 선배님 어떤 노래 틀어야 또 또 아침에 모닝콜 틀어줘야죠. 오우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말 듣던 네만 보인다면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되겠다. 아, 전원 얘기 어떻게? 전리 맞았어. 오 어떻게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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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 Wonder Girls. 왜 왜? 뚱뚱뚱뚱뚱뚱 NCT 선배님 텐데 아까 알아요 댓글 봤는데 용화 형이 또 그 곡으로 또 이제 연습하고 했었거든요. 프롬 홈 너무 잘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라붐 선배님 지금 끊은 사람 누구? 미치겠네.
아 사실 근데 이 노래는 뭐 제가 틀려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원하시니까 또 틀게요. 근데 아까 이거 꺼낸 사람 누구였더? 확실히 말해. 이 명곡 아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속도로 알죠. 어우 홈런. 세븐틴 선배님 이번에 무대에서 되게 잘 이렇게 즐기셔가지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도 언젠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크릿 선배님 톡대 제가 지금 38분이니까 딱 50분까지만 할게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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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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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더 보이즈 님 이번 노래 너무 좋던데. I'm not still there. 나는 내 별빛, 난 너만의 별빛, 어정한 내 달빛. 네가 더 그리운 밤. 신바람. 러빙 유 유 어떻게 하셔라도 진짜 다 아네. 당연하죠. 김동완 선배님의 포커스 맞춰진 포커스 달빛을 feeling. 아이존 선배님 피스타 내 맘에 태양을 꼭 삼킨 채 날아라 에어플레인 저기만. 아 근데 에이핑크 선배님 메들리는 다음 브이앱부터 해볼게요. 지금 하면 제가 봤을 때 저 집에 못 가요. 데뷔 노래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 로즈 어디 갔어?
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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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팬카페 메시지 읽어요. 제 멤버들 다 읽을걸요. 하루가 지나도 울리지 않는 폰. 어쩌고 저쩌 가사 보더라. 이 노래를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석광 아는 2PM 선배님 곡 다 알죠. Listen to my heart, been waiting for you. 하루 종일 네 생각 뿐이야 뿐이야. 이 노래 아시나요? 벌써 1시간이 됐어요. 딱 50분에 끌 거예요. 기대하신다고. 백도어 알죠? 강의사의 처리 금지 여긴 백도어. 활동도 같이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게 제가 활동할 때 그래도 이제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되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치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대답해 줄래? 드림캐쳐 선배님 노래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래요? 에이프릴 선배님의 봄의 나라에.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년은 여름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TXT 선배님 5시 53분 저 저희가 막방 할 때 또 이제 무대 하시는 거 봤거든요. 와 너무 멋있어요. 사랑이 될 거야. Y도 너무 좋고. 브라비 광. 오 그대여. 석화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는 저는 백현 선배님과 항상 그런 꿈을 안고 있고 화사 선배님도 너무 좋고. 사실 근데 어떤 분이든 뭔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선배님이시든 뭐 너무 영광이죠. Sweet talk to me, but it's magical. Sweet lullaby. 아 러블리 선배. 너는 내 destiny. 날 끄는 gravity.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너만 보잖아. 노래 너무 좋아요. What's the answer? 모르겠어. 치뽕야 치뽕야 나 혼자 삐졌는데.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 너무 좋은 곡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하이라이트 You girl need it on a dancing honey. 그 중에 내 모습 원해 come on come on guess up 다 같이 만나줄 순 없잖아. What's up I'm right back 방수야를 커피 play jacket hijack don't like me take my highlighter highlighter. 석화의 고성 노래 고성 노래방도 좋다. 그러면 더 많은 곡을 할 수 있잖아요. 에이핑크 선배님 아이즈 네 눈 속에 비친 내가 좋아서 언제나 날 바라봤음에서 두 눈 가득히 날 진짜 급하게 부르느라 이렇게 너무 막 부르는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오랜 시간 잡고 올게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마음 선배님 피아노맨도 밴드부에서 했었거든요. Hey piano man 춤을 추는 너의 손짓이 The piano man
슬슬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좀 괜찮았나요? 석화의 페스티벌. 미치겠다. 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콘텐츠를 할 때 제목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약간 시리즈처럼 어떤 제목을 하고 오면 좋을까요? 판타지아 석화의 플레이리스트 낑깡 노래방 석화의 노래방 석화뱅크 뭐 석화중심 석화가요 뭐 이런 거 K-POP과 강조교의 과제 검사. 저는 근데 아직 조교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낑깡이 노래 불러요. 석화운트다운. 와우! 너무 좋은데? 석화운트다운. 역시 우리 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으실까?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정말. 석프리. 석화의 노래, 석화운트다운이 진짜 너무 웃긴데? 너무 아름다운 다운다운다운 뷰 석화 바보 뭐야? 뭐야? 석화스 주크박스 윙크 석화 코너 쇼 음악 석화 다음에는 이렇게 저 혼자 흥을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올리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그 안 들린다고요? 들리죠?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이 노래방 연장 오늘은 서비스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1시간에 10분 서비스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1시간 하시면 30분씩 서비스 드릴게요. 석화의 음악여행 낑깡 플레이리스트 석화 안 춤을 춰 이거 지금 패딩 따뜻하게 봐서 좀 따뜻해. 게스트도 데려와 제가 한 명씩 멤버들이랑 막 하면서 데리고 올게요. 석화디오 노래하는 병아리 석화의 막방이네. 역시 난 스포의 제왕. 그 에피소드 아예 고마운 게 어딨어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심심하실 때 맨날 찾아볼게요. 은플리 석화운트다운 석화 석화 노래방 오늘 개업했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안고 있던 곡들까지 막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근데 너무 저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석화야, 우리 팬카페 메시지 있니? 네, 읽고 있어요. 지금 1시간 10분 가량 해가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다 아는 노래라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금방 올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Everybody, thank you. See you next time. 어제 위아이 입덕했어요. 저희는 들어오시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셨으면 결정하신 거니까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흰옷은 한번 입으시면 그냥 구매하셔야 되는 거 그런 느낌이죠. 나가시면 안 돼요. 평생 위아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기 전에 포타임 오케이.
제가 너무 막 이런 거 하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귀엽게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하나 둘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한 시간이 이렇게 짧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우셨다고 계속 뭐 어딘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서치 왕이니까 서치해가지고 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게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드리죠. 저희 빨리 또 좋은 곡으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앨범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많이 힘들죠, 사실 기다리는 게. 저희도 열심히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치는 노노.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어쩌다 어쩌다 보는 게 다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른 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 제가 좀 더 그 방 제목을 생각을 해볼게요. 오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지. 저도 많이 사랑해요. V.I.의 팬네임은 언제 정해집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호불 석화가 노래를 불러요. 오케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못 정하겠다 싶으면 다음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게요. 그때 또 정하면 되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심각하게 사랑한 거 알지? 저도 진짜 심각하게 사랑하는 거 알죠? 난 계속 스포하고 있었다. 난 다음 주에 캐롤 메들리. 오케이, 캐롤 메들리 너무 좋죠. 하트 여러분 안녕. 즐거웠어요. 또 놀러 올게요. 꼬리별 This is timeless. 우리의 시간이 난 많이 숨어서 We'll stay forever forevermore. 안녕. 즐거웠어요? 안녕. 모두 I love you. 빨리 올게요. 빨리 올게요. 안녕.